스크래치!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그의 취향의 에그 유호입니다. 자, 지금 야외이긴 하지만 제 2m 테두리 안에 아무도 없어요. 이런 말씀 제가 굳이 드리는 이유는 구독자가 그 5,000명을 넘으면서 이제는 유튜브 스타의 반열에 오르려다 보니까 혹시 또 이제 지적을 하시거나 또 이런 분들의 시선을 훨씬 더 의식하게 되고 또 아무래도 모범적으로 이제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말씀 미리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잘 지키고 있는 와중에 구독자 5,000명 돌파 기념 기분을 내기 위해서 그래도 이 푸릇푸릇한 이 한강 공원에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5,000명 구독자 달성 축하! 같이! 와! 네, 저희 세 명이서 와! 이 쾌거! 5,000명! 5,000명! 저희가 이렇게까지 기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2,900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3,000명 달성 기념 Q&A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5,000명을 넘으면서 지금 사실 5,800명이 넘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뭔가 붕뜬 느낌이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만 그래가지고 뭐? 벼락스타. 벼락스타. 약간 작은 벼락. 감전스타 정도 되는 이제 3,000명 달성 기념 Q&A가 5,000명 달성 기념 Q&A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지난주에 저희가 업로드한 그 오래된 노래 꿀팁 영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점 초반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행실에 좀 신경을 쓰고 여러모로 모범적인 유튜브 스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스타라고 했어. 외모 관리에도 신경을 쓰려고 저 마음을 먹어가지고 Q&A 하는 도중에 운동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뭐 여러 가지 다채로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분이 번역기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굉장히 멋진 공연 그리고 여러분이랑 소통할 수 있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7월 중엔 아마 공연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그때 영상이라는 거는 오래 남기 때문에 또 그때 멋진 모습으로 남기 위해서 벌써부터 이제 관리 근데 벌써부터라기보다는 돌아는 이미 늦은 게 아니냐. 요즘에 미리 약간의 그 스포를 드리면 오랜만에 리메이크 곡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쏙 드는 곡을 찾아가지고 또 이런 뭐 저작권 문제라든지 판권 문제를 열심히 좀 해결을 하고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굉장히 달달하면서도 멋진 곡이라는 것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는 뭐 제 노래들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임영웅 씨가 또 불러주시면서 저에게 이런 또 이 3,000명의 구독자를 수여를 해주셨죠.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분이 또 불러주신 오래된 노래를 오늘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옆에 이렇게 그치 카드로 오래된 노래 영상이 딱 있으면 또 조회수가 나온다. 사실 제가 거절을 많이 하고 있어요. 피디님들 또 작가님들한테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인데 제가 다른 데서 라이브 하는 건 다 괜찮은데 라디오 스튜디오 라이브에 되게 울렁증이 있어요. 정신이 라디오 스튜디오 안에만 들어가면은 저도 모르게 막 목에 막 이물감이 느껴지고 막 가래 낀 것 같고 막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노래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섭외를 많이 거절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마 심리적인 요인인 것 같은데 그 공간이 되게 저한테 좀 답답하게 느껴지나 봐요. 하지만 뭐 이야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은 DJ분들은 언제나 섭외해 주시면 가서 즐겁게 대화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너무 크게 웃는다. 크가 뭐야 크가.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유튜브 스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에 누구 닮았어요를 자꾸 올리는데 배우 곽도원 씨 네, LP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아날로그한 매체이기 때문에 세계에 만들 수 있는 공장이 몇 개 없습니다. 그 공장들이 지금 풀로 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큰 생산 공장이 있는 미국 쪽이 또 미국은 워낙 지금 난리가 난 상태라서 뭐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히 뭐 해결책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나오는 대로 LP를 또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터링을 보시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 타투를 하신 분의 이 손글씨가 아니고 저랑 도라랑 이제 같이 커플로 했는데 저희가 일일이 ABCD 막 그 조합해가지고 따서 만들었어요. 이제 그 데이비 슈리글리라는 영국의 일러스트레이터의 글씨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글씨체가 있으시면은 그걸로 이제 달 이렇게 포토샵으로
만들어 가셔가지고 그분한테 주시면 그걸 똑같이 하실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그냥 글씨를 잘 쓰시는 타투이스트 분이면 누구나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또 알려드립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이게 스타가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 예전에 이런 질문이 없었다. 외모에 관련된 질문이 없었다고. 청담동에 청담동 맞나? 청담동이라고 하면 왠지 부담스러운. 근데 스타들은 청담동 가니까 미리 갔어요. 저는 이제 3년 전부터 다녔는데 그 샵이 무이 더 뷰티라는 샵의 복음 선생님입니다. 복금 아니고 복금 아니라 복음. 네. 무이 더 뷰티의 복음 부원장님이 제 머리를 해주세요. 늘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파마를 하시긴 하셨어요. 염색해주셨고 뺑글뺑글 돌아가는 펌어를 했어요. 따뜻한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호일 같은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꽃가루 모자처럼 쓰고, 네, 돌아가는 파머를 했고요. 그분한테 직접 인터뷰를 딸 걸 그래. 저는 머릿결이 원래 좋습니다. 타고나라! 외국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Yes, I like pizza. 패밀리 사이즈를 혼자 한 판 먹을 수 있어요. 파티 사이즈 한 판 먹을 수 있는데 먹방 한번 할까요? 제가 다이어트해서 날씬을 졌을 때 피자 먹방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5,000명 달성 기념 다이어트. 오, 공약 5kg. 제가 본명을 숨기려고 일부러 에그 이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냥 에그 이오를 본명처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별을 했다는 거는 첫 번째, 나와 이별한 그 사람이 인연이 아니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또 하나는 내가 별로였다. 이걸 알 수 있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됩니다.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뭔가 단점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헤어졌을까? 아, 저는 사실 저 안 슬펐어요. 이별했어. 맛있는 거 먹으면 괜찮아지던데? 아, 에그 1호 형은 여전히 힘들어해요. 저랑 같이 위닝 11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늘 많이 이기다가 최근에 약간 1호 형 분발하면서 제가 많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그 일상에서 별로 저도 궁금하지도 않고 좀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고, 에그 3호 형의 일상이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코로나 1월 이후에 그분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자가격리의 끝판왕이고 집 밖을 안 나왔다고 하더라. 지금 막 수염을 이렇게 길렀을 수도 있겠네. 막 머리가 이렇게 길고 아주 징그러운 분이에요. 집 밖에 안 나가고 있어서 저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상태인데, 이거 보면 연락 좀 해. 영상 편지. 삼호 형 잘 지내지? 연락 좀 해. 놋그릇 같은 게 있는데 땡 친 다음에 그 요 친 그걸로 이렇게 그 주변을 이렇게 돌리면 와와와와와와. 스탠딩 에그를 하면서 만난 분들을 주로 만나고, 어릴 때 친구들, 뭐 학창시절 친구들은 거의 좀 안 만나요. 만난 지 오래됐어요. 서로의 생활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만나면은 좀 주고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한정되고, 너무 학창시절 이야기만 막 추억팔이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놀림받았던 이야기 그런 거 자꾸 나오면은 나 좋은 게 뭐 없잖아. 그 당시에 내가 진짜 별로였는데 나도 뭐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특히나 막 중학교 시절 친구는 아예 안 만나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별로 안 만나요. 그때 이야기하면 썩 유쾌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스탠딩 에그가 된 다음에 이름값을 얻은 다음에 만난 친구들만 주로 만나다 보니까 껍데기 관계? 위닝 11 하거나 보통 수다죠. 수다 떨고 그 친구들 집 인테리어 도와주거나 막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아, 제주도에 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내가 서울이랑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 최근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때 2호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호점까지 적자면 완전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1호점이 잘 될 때 제주도 2호점 제가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아메리카노를 사실 잘 안 마십니다. 저는 핸드드립으로 주로 마시고, 핸드드립은 약간 고소하고 단맛 위주의 원두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걸로 많이 마시고. 아이스로 주로 마셔요. 너무 TMI인가? 아, 오늘 끝나고 5,000명 기념 회식을 할 예정입니다. 와, 그래서 지금 메뉴를 정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이 정도 급이면은 호텔 뷔페 같은 걸 가져야 되는데 출장 뷔페, 아 케이터링, 맥도날드 딜리버리 같은 거 케이터링으로 초심 생각하면서 오늘 간단한 거 먹자. 삶은 감자. 앞이 점점 보이지 않는 소녀와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는 소년, 그러니까 물리적 상처가 있는 소녀와 마음의 상처가 있는 소년이 서로 만나서 서로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쵸, 감독님? 네, 네. 아마도 마지막 이제 노래가 끝난 다음에
소녀가 그 소년과 마지막 그 순간을 함께했던 절벽에 다시 와서 그 소년이 남겼던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서 울컥하는 그 장면 때문에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둠 속에 너만 혼자 남겨두지는 않을게. 이 가사와 함께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이 소년은 점점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소년이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 혼자 두고 둘 수는 없으니까 아마 죽으면서 기증을 선택하는 아마 메시지를 남긴 거고, 소년은 어느 날 눈을 떴기 때문에, 자기 눈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곳을 다시 와보고 싶어서 왔다가 그 소년이 남겼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자신이 모르게 이제 눈물이 나는 오래된 노래 오래된 노래를 똑같은 구절을 내가 어떤 분은 아예 나한테 그 메시지를 남기셨더라고.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해 라는 가사인데, 발걸음을 여기 멈춰서게 해 라고 제가 항상 부른대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한번, 네, 5,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안 한다. 싫어요. 제 사랑은 오로지 보라뿐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 아, 많은데?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뭐더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는 바로 우주소년입니다.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해주는. 맞아. 뉴밸런스 992. 계란은 후라이만 좋아합니다. 넣어야 되는 곡은 있지. 바로 오래된 노래. 아, 지금? 지금 유튜브 삼촌이 구독자가 무려 5,000명이 됐어. 대단하지? 가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 가수 되고 싶어? 타고나야 돼. 타고나라. 저는 요즘 들입니다. 산도 좋고 바다도 좋지만 들도 좋아요. 하늘을 나는 기분입니다. 지금도. 2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요즘 같은 추세라면은 20만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실버 버튼인가? 할 수 있어. 다음 앨범 발매 계획? 리메이크 앨범 준비 중이라고 아까 얘기했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으치!